네,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자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지난번에 공부방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공부방 창업에도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업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교육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뭐 예를 들자면 집을 짓기 전에 꼭 필요한 재료를 구비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교육 자격증 우리가 왜 교사 자격증은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좀 틀린 느낌의 뭐 이제 주부가 돼서도 네.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네. 같은데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자격증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 또 아까 독서 말씀하셨는데 독서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요. 아, 네. 네, 또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아, 이 지난주에도 공부방 창업 알려 주셨지만 공부방 창업도 교육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창업에 참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창업에도 쓸모가 네. 많고요. 또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서 방과 후 학교들 아, 많이 네. 생겼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창업이나 부업 쪽에서도 많이 유리하고요. 아. 네. 근데 꼭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도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격증이 있으면 많이 유리할 수 있겠죠. 신뢰감이 좀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이런 자격증까지 딴 네. 사람이라고 네. 한다면 좀 믿음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방과 후 지도 자격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우선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방과 네. 후 아이들의 특기 적성이라든지 네. 뭐 창의력 교육 등을 맡는 것이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이고요. 그 공부방 창업 외에도 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체에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지도 네. 자격증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자기주도 학습이 참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최근에는 이제 특목고나 뭐 대학 입시에서도 입학 사정관제를 많이 하는데 네. 그 핵심 요소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는 게 자기 주도 학습 지도사예요. 그래서 네. 뭐 사교육 시장 역시 이런 흐름을 타고 재편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마찬가지로 공부방이나 아니면 뭐 학원, 전문 학습관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부업으로도 활용이 많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아, 이 독서 지도사 자격증 네. 앞서 이제 독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역시 아이들에게 얼마나 책을 잘 읽고 접근하게 하냐 이런 네. 자격증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독서 지도라든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논리력, 논술, 글쓰기 같은 것도 다 이제 관리가 되는 자격증입니다. 네. 독서 지도. 네. 그럼 여태까지 알려주신 이 자격증들이 보면은 학습을 조금 지도해주거나 좀 이끌어주거나, 네, 전반적인 좀 창의력이나 습관과 관련된 자격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과목과 관련된 자격증도 있을까요? 네, 네, 네. 물론이죠. 이제 뭐 많이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시는 영어 지도사 자격증 같은 네.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그, 영어 지도사는 네. 영어과를 나온다든가 뭐 이래야지 네. 될 것 같은데. 예.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네, 뭐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애들 영어 교육을 맡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네. 영문과를 나오면 아무래도 유리하겠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게 아니어도 영어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심이 네,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교육 관련 자격증이 많아요. 맞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그러면 여러 개를 따면 될수록 또 제가 욕심이 더 많잖아요. 네. 네. 여러 개를 따면 될수록 창업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네. 전문 을 갖고 있으면 유리할 네.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여러 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창업이나 뭐 부업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예,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사실 지금 많아요. 자기주도 학습, 독서 지도자, 뭐, 예, 방과 후 네. 뭐 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를 선택할 때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이걸 닫을 수가 없으면 네.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사일 테고요.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평소에 뭐 주변에 어떤 뭐 창업이나 부업을 원하신다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네. 내가 좋아하는 적성과 그 평소 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늘 자격증 우리가 따야 된다 그러면 이건 다 이제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네, 네. 이걸 딴다 그러면 사실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네. 준비 과정이 물론 이제 관심이 있으면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네. 그래도 처음에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런 자격증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던가요? 네. 자격증은. 네.
보통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 과정은 있어야 되고 시험을 거쳐야 되지만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네. 그리고 또 요거를 따시면 창업이나 부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네. 당장 내 아이를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다들 네. 바로 붙나요? 한번 보시면 그냥 뭐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선생님 어떤 자격증에 관심 있으세요? 지금 아 저는 그 교육이라고 보기는 뭐한데 제가 그 코치 인증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코칭. 그렇죠. 네. 박은성 님께서는 뭐 이 중에서 하나 따보실 생각은? 아, 저는 교사 자격증 있어요. 아, 정교사 2급 자격증. 근데 저 같은 우리가 교생 쓰면 나가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선생님 되면 이제 폭력 선생님 되겠다. 성질이 나서. 정말 교단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계셔야 되고요. 저는 이걸 뭐 보니까는 독서 지도사 자격증 이거는 네. 좀 따봐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아이 때문에. 왜냐면 한 줄 독후감 써라 그랬더니 정말요. 네. 슬펐다 이렇게 세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슬펐니 그랬더니 말이 죽었잖아. 그럼 말이 죽어서 슬펐다라고라도 쓰든가. 슬펐다가 뭐냐.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암담한 거예요. 내 느낌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머리가 좋은 걸 수도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꽤 만들어갖고 얘기가 좀 샜는데. 네. 아,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 교육 자격증? 네. 딸 수 있는 걸 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자격증마다 네. 다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자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좀 번거로울 경우에 그 한꺼번에 이런 정보들이 모아주는 곳이 있어요. 저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어떤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지 또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는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뭐 네. 총점 중에 몇 점이 합격 기준인지 이런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것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좀 알려드렸는데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보 부지런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 창업에 대해서 네. 꿈은 많지만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부방도 그렇고 이 교육 관련해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격증 이 따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도움 말씀 끝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일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굳이 자격증이 사실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네. 되는 거긴 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또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내 아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 주부로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 아닌가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 코칭 자격증은 어떻게 따셨어요? 아, 저도 뭐 한 1년, 2년 정도 굉장히 아. 연습도 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아, 그게 그럼 과정에 누굴 코칭하는 기술 같은 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좀 매력적일 것 같은데. 네. 코칭을 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정말 저희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제 뭐 경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질문하는 법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네.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깔려야 한번 남을 어떻게 좀 해보지 않겠어요. 그쵸. 오늘 자녀들은 다 이 휴머니즘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격증이라 그러면 시험 봐야 되고요. 딱딱한데요. 오늘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 자격증 말씀처럼 정말 인간애가 가득한 그렇죠. 그런 자격증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말을 해도 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좀 시간이 빨라요. 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말에 뭐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예보가 네. 장마가 이게 장마가 오르락내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제 중부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국지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네. 내일까지 150mm가 온다고 하죠.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기상캐스터 갑자기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비가 오는데 이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